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구약 시대는 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어요. 바로 믿음의 3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 땅을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라가요?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리라. 아멘.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땅덩어리 하나 예비해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런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입니다. 적과 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뭐느냐?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번성의 복, 번성의 복,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은 유와 같이 땅덩어리 하나를, 가나안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배의 복입니다. 천배의 복. 천배의 복, 천배의 복. 다른 데서는 일을 하면 고작 한 배, 두 배밖에 안 걷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면 천배의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치료의 복이에요. 치료의 복. 치료의 복. 애굽에서 내렸던 악질과 모든 질병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만사 형통의 복. 제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시편 1편을 가지고 만사 형통의 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결국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냐? 가나안 땅에 가면 장수의 장수,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장수의 복.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이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줄지언정 꾸지 않고 오래 살아야 돼. 비참하게 오래 살면 그건 뭐 하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에요. 짐만. 그래서 이게 장수의 복도 우리가 건강한 장수, 풍요로운 장수를 해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장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덩어리라고 하는 한 땅덩어리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멘. 구약시대 어디라고요? 땅덩어리요. 땅덩어리.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아니라.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이것은 다 예수예요. 예수. 신약시대는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모양이나 형태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뭐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다 예수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옛적이 뭐예요?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가나안 땅덩어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 광야를 행군하다가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깨뜨려가지고 생수가 터졌던 것까지도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도, 요단강을 가는 것도 다 누구요?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본체가 나타났어요. 본체가.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이 행했던 이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뭔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예요?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건 뭐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이 예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쫙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에베소서 쭉 올라가면 에베소서 좀 더 오케이. 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3절. 4절. 어디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5절. 이 말미암아가 뭐예요?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을요?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6절. 7절. 우리가 어디서 제사 안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8절. 어디서 예정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10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에다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은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건 연습한 거예요. 연습.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어디서? 바로 신약시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다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예수 안에다 쏙 집어넣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 가는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리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신약시대 예수 안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연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사람을 이 예수 앞으로 불러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에 속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어. 이거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거는요 결국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연습시킨 거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요.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구원도 오직 예수, 천당 가는 길도 오직 예수, 죄산 받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예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예수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도 예수요. 아멘이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도 예수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뭐 고물상에 찌그러진 냄비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예수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 예수 밖에는 없어. 오직 예수. 아, 이게 구약시대에서 한결같이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도 뭐냐, 예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응?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길도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아멘이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예수 밖에서 뭘 찾으려고 그런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요. 예수.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느냐 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어디를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요? 가나안에 온 거예요, 가나안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확대를 시키려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때는 그냥 변방에서 떠돌게 하다가 여기에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이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요 확대되는 것도,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도 언제 견고해지느냐면, 언제 확대되느냐면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확대가 돼요. 참 시원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러면 이 애굽은 뭐냐? 이 애굽은 세상이요, 세상. 광야는 뭐냐? 시험이요, 시험. 시험과 연단이요.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애굽은 바로라고 왕, 바로왕의 통치요. 그럼 바로왕은 뭐라고요? 그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로의 노예요, 노예. 우리는 사단의 노예요.
여기는 기업이 없어요. 이거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데, 바로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는 결정책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결정타였단 말이에요. 결정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뭐냐, 애써도 힘써도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도 바로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듯이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뭐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이제 해방이 돼서 어디로 오느냐? 홍해라고 하는 데로 왔어요. 홍해. 홍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했으면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가게 만들지 왜 홍해로 데리고 왔느냐? 이 홍해는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입니다. 세례. 자,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이미 설명드렸듯이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참 의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어도 왜 하나님이 세례를 이 베풀었느냐, 왜 홍해를 갔느냐면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바로 옛사람, 아담 성분, 자아가 남았단 말이에요. 자아.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뭐래요? 홍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례는요, 전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거,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냐, 그 속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성분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 상고할 텐데, 그럼 왜 하나님이 세례를까지 베풀었으면 광야를 통과해서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지 왜 안 했느냐? 그 광야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무서워요.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처단됐는가 안 처단됐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이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런 내용을 아는 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청교도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요. 네. 청교도 말씀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세례를 명쾌하게 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왜 홍해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알면요, 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경영을 한 칼에 다 할 수 있어요. 한 키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딱 그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지금 여기요, 주소가 여기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신앙생활 하느냐 믿음생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종교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또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좀 양심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요, 뭐요?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게 그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뭘로 죽어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야. 일단 죽었어, 죽었어, 일단 죽었어. 그 다음에 2절 시작. 자, 그때가 어디요? 어디요? 애굽이라니까. 그때가 애굽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 영은 뭐냐, 요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예요. 좌소,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멘이요. 그러면 이거는 귀신은, 마귀 새끼는 우리 영을 침노하느냐 못하느냐? 못해요. 어디만 하느냐? 여기까지를 공격해. 여기까지, 혼을, 정신,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여기까지, 여기에, 여기, 여기가 주로 이제 놀이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혼이. 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인데,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건,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신을 불러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아무리 고등동물, 그 우랑우탕이라든지 침팬지 같은 지능이 있는 그 동물들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근데 걔들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걔들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영이 없어.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소. 이 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줘. 그래서 교회를 사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인간의 힘일까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인간의 노력 같죠? 힘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복인데, 왜 그러냐? 복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댕기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써. 인간이 인간에게 에 God bless you 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는, 복을 빌어줄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했을 때는 이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과 복은 달라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복이라 그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려준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기원할 때, 기원. 당신 복 받으세요라고 기원했을 때 뭐예요? 그걸 우리는 God bless라고 그래요. 그걸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제 이런 단어들도 하나씩 이제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살 때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놓으니까 뭘 따라 살았어요? 뭘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 안테나,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 좌소가 망가져 버려놓으니까 뭐래요? 뭐래요? 원수마귀 사탄이가 와가지고 뭐느냐?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는 뭘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의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설명드립니다. 종교가 바뀌거나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쉽게 생각해. 자, 보세요. 이 애굽에서는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노예를 살고 세상 풍속을 짜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쩌라고? 그래, 그렇다 쳐.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여기에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냐? 부활의 산 소망을 말하는 거야. 오늘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야. 가인 놈까 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건 부활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산소망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이요. 이건 사망의 부활이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거야. 이거는 가론 유다가요,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데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요?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생각에 무너지면 안 돼요. 생각에 지면 안 돼. 원수마귀 사단이가 어디 왔어요? 이 혼,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정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야.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요, 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으며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는 일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다 사람을 가둬놓고 그 밑에서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지시한 대로 자기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가 멸망받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랬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기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이제 죄를 사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이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엑소더스. 이게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엑소더스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혼적으로 공격을 해요. 혼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야. 바보들이야, 바보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바보들이야. 그래서 말씀의 왕이야, 말씀이 왕이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인간의 힘으로, 뭐 내가 혼적으로, 내가 엄마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걸요 인간적으로 혼으로 끌어봐?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아니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게 나옵니까? 아니 마귀가 그래, 아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데려가라 데려가. 에이구, 이렇게 웃긴다고 사람들이요. 그래놓고요 사람이 이게 착각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이게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니까 인간적인 혼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를 이끌어가려고 그래.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요,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 가가지고 바로 새끼한테 내놔.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피어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요, 혼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이 친구들, 형제들을 이끌려고 하면 백날 청날 안 돼. 뭐라는지 알아요? 너나 예수 잘 믿고 똑바로 살아. 이것이 돌아오는 답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자빠져버려. 왜? 똑바로 못 살거든. 돈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에? 계속 피를 뿌려야 돼, 피를. 자녀 앞에. 주여, 다른 거 할 것 없어. 뭐, 기도할 때 뭐, 주여, 이 새끼는 뭐, 머리가 뭐, 15개 더 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아이,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주여,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저 영혼을 주여, 끌어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끌어내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돼. 건강이고 지랄이고 그 다음이 필요하지. 뭘 그래 끈적끈적 그냥 그 무슨 기름 바르듯이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기도만 그렇게 하냐고요. 안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요. 응?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 아 여기 붙잡혀 있다니까요. 아니 단순하게 무슨 종교에서 종교로 어떤 사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가능해요. 지가 몰랐으니까 그러지. 이 사상도요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고, 내가 전라도 광주 가서 이번에 대국봉 교육을 지금 두 주간 합니다만은 지난주 서울 사랑절개 끝나고 막바로 전라도 광주 내려가서 전남 광주
한꺼번에 하고 전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다 하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사랑절 이렇게 끝나고 나면 강원도 그 다음에 또 저 대구 경북 부울경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교육을 지금 우리 김종대 대표님하고 하는데 내가 전라도에 가서 그랬어요. 대국본이 뭐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전라도에 깨어나라. 전라도에 깨어나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 전라도에 깨어나야 되느냐? 전라도는요, 원래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순교자를 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동네가 전라도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여행 가지 말고 우리나라의 순교지를 한번 찾아서 가봐요. 전라남도 영광, 그 다음에 저 신안 문중경 그 기념관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경상도는요 우리보다요 순교자가 없어. 그런데 이름 전라도가요 공산주의에게 지금요 공산주의의 순교자를 당했는데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어. 왜 그러냐? 경상도는 정치하는 놈들이 계속 전라도 사람들은요 저항세력으로 만들어가. 저항세력으로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려요. 노무현이 아버지가요 전라도에서 유명한 빨지사입니다. 완장차고. 그러다가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다가는 자기도 똑같이 죽을 것 같거든. 왜? 우파를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핏덩어리 노무현을 얻고 도망가가지고 정착했던 데가 바로 경남 김해란 말이에요. 원래 노무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라도의 두 대통령, 그 다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발전시켜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경상도 대통령들은요 경상도 가보세요. 얼마나 산업이 잘 발전됐는가. 근데 왜 전라도 대통령 안 하냐 이 말이야. 깨끗해놓은 게 뭐야. 김대중 무슨 뭐 기념관이나 하나 지어가지고 말이야 엄청난 돈이나 갖다 처박아 놓고 해놓은 게 또 결국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전라도 사람이 그게 깨어나야 된단 말이야. 왜 못 깨어나냐 말이야. 왜 못 깨어나. 왜 그러냐. 내가요 우리 정강욱 목사님이 천재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걸 푸념식으로 내가 전라도 사람들이 깨어나야 될 텐데 그랬더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이, 전라도 사람들은 저 정치하는 놈들이 저항 세력으로 놔둬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알아서 처음으로 그거를. 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전라도 사람들을 발전 안 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 맨날 그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이 왜 잘 살고 배가 부르면 누가 투쟁해요? 투쟁 안 해. 어려워야 투쟁하지.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원형극장에서도 사자들이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요 절대 사람 안 뜯어먹어요. 원래 사자가 기질이 그런 데입니다. 옆에요 멧돼지 새끼가 걸어가도 한번 일어났다가 척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도 사흘, 5일, 일주일간을 사자들을 굶겨놓고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야. 성도들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놔둬놓고 가끔 가다가 제주 5.18, 여순 반란사건 이런 걸 살살 들춰가지고 보상해주겠다고 말이야. 뭔 기념관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야. 뭘로요? 저항세력으로. 그런데 여기에요 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그 전라도 광주 가서 전라도에 깨어나라 전라도로 깨어나라. 물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깨어 있으니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요 이 전라도 같은데 그 이 주사파의 에? 본산지인 그런 데서도 애국운동하는 걸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들 왜 그러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요 사상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도 전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건 이거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건 사상과 이념은요 이게 혼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못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붙잡고 승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피 뿌려야 돼. 피 뿌려.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이끌어서 세례를 받게 해요. 세례. 세례는 뭐냐? 앞 사건이었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거야. 기다리시면 아멘.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으면 뭐야? 광야를 그냥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이제 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세례를 주셨으면 이제는 딱 논스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8장 1절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광야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홍해를 통하여 세례가 돼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을 했으면 막바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낮추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너의 이 홍해의 세례 사건이 진짠가 가짠가를 여기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지. 절대 안 낮아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실 별 볼 일도 없는데 교만하고 자존심, 프라이버시를 다 내세우는 거예요. 애새끼들도 좀 가르쳐놓으면요 그때부터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러냐? 이게 자아가 싱싱해서 그래요. 그런 놈은 하나님이요 광야에다 집어넣고요 자근자근 밟아버려. 잘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원리요. 원리.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광야 속에다 집어넣고요 하나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광야는 뭐냐? 결국 우리를 낮추시기요. 이것이 다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엑소더스한 그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한 거예요. 자아를 처단하고 옛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예요. 그러면 뭐냐? 이 광야는 너의 세례가 올바로 됐느냐? 그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재검증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달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광야.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질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병. 어떤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아멘. 어떤 사람은 사업.
아멘.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를 주신 것은 결국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제 우리 이제 서정남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텅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방을 원하시면은 이게 시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데, 제가 무슨 애국운동 한다고 핑계 대서 그 핑계로 한 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몸이요. 병원에 갔더니 기침이 하도 안 멈춰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그 원장 선생이 그러더라고. 그거는 나 그냥 거의 단골로 가니까 비염 때문에. 목사님 그 정도의 기침이면 독감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독감이. 근데 독감이 왔는지도 모르고 댕긴 거예요. 막 몸이 으실으실하고 막 콧물이 줄줄 나면 그냥 그 편의점에 얼른 달려가가지고, 약국도 언제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 판코레이 같은 거 막 사다가 막 음료수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침인데,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랑절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잠을 딱 꼬박 올라이트를 해본 게 딱 4일이야 4일. 누우면 기침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게 막 머리가 터질라 그런 거예요. 머리 쪽으로.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 잠 못 자면서 강의 준비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설교 준비도 했으니까 그랬는데, 나 4일을 준비하고 나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영양제도 한 두 번 맞았는데 아직도 이제 기침이 잘 안 나오더라고. 지금도 기침이 저기 하는데, 참 이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갔다가 딱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그 말씀이 딱 나한테 온 거예요. 주의종은 그렇게 가는 거야.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 고넬료의 가정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딱 임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요. 내가 요 성경도 지금 요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끊으러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다는 뜻이에요. 그 허리를 굽히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능력의 한계성을 알고 허리를 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128편의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양의 문이란 게 있죠. 양의 문, 성전의 양의 문.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양의 문이 있잖아요. 양의 문은요 이렇게 낮은 문이에요. 낮은 문. 그래서 보통 성전 문이 다 낮게 만들어놨어요. 아유, 왜냐면 키 큰 사람도 가기 쉽게 만들면 좋은데 왜 문을 낮춰놨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뱀 새끼는요 사람을 딱 만나면 뭐예요? 고개를 탁 쳐들잖아요.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개를 축 받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안 도망가요. 촤 이게 대가리를 쳐들고 덤빌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허물도 알고 항상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기 생각, 자기 의 이거를 관철시켜 보려고요 별 발광을 다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게 옳지 않은 게 많더라고. 막 옛날에는 그래가지고요 우리 형제들하고도요 가서 붙으면요 쌈박질을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요 신앙생활 딱 하다가 옛날에는 가방을 메고 그 명절날 집에 가면 가방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비 싸던기면 놀다가 올라가는 날 아버지 잘 계시오 그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도 댕기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이니까 친구가 떨어지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진 않으니까 그럼 가방 놓고 하냐 한 번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요 이야기를 했는데 날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조상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싱싱하니까 신앙생활 막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요. 그야 우리 아버지 말꼬리를 붙잡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승을 얘기하고 무슨 뭐 윤회사상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 내용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도 우리 아버지는 몰라. 근데 그놈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언제?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아들아 이제 됐다 그냥 우리 자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나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있었으면 뭘 잠을 자?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가요. 권조가. 난 그랬어요. 그랬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 내렸어요. 내리고 내가 잠을 잤는데 그리고 나오는데 마음이요 얼마나 개운치가 않은가 몰라. 뭔가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일단은 성경으로 퍼부서버렸으니까 내가 이긴 것 같았거든. 근데 개뿔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알아야 말이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야.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잡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가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에요. 공을 쪼개려고 망치로 공을 고무공을 그 풍선공을 그 내리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수박은 망치로 딱 내리치면 팍 깨지지만은 그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공은 가죽공은 망치로 때리면 튕겨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래. 지금은 내가 그게 옳은 것 같아가지고 막 뭐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것도 안 맞은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막 그냥 이 땅에 그 별것 아닌 거 비질 가지고 이기려고 싸우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인 것도 참 어려워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낮춰야 돼요. 아멘이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강야에다 우리를 40년 동안 두는 거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절대 하나님은 안 낮추는 사람은요,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안 써. 축복 안 해. 왜? 그 교만한 사람한테 칼, 면도칼 줘봐요. 수술칼 줘봐요. 수술로 쓰겠어요? 사람 잡는 데 쓰지. 돈 줘봐요. 망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속히 나오려면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항상 반대단 말이야, 반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은사를. 아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 보세요, 절. 사실은요, 기침이 안 멈췄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가 전화를 드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그때 명절 끝이잖아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목사님 좀 쉬셨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서울 월요교육 끝나고 2주간 지방 투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 괜찮아요. 나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어? 아직도 몸이 안 났는데 그냥 좀 몸이 안 좋다 그러지 뭘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주의 일이요. 우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돌다가 집에 오니까요. 아이고 몸뚱이가요. 천금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몸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회복이 안 되더라고. 젊었을 때는 잠만 자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가서 눕기만 하면 그냥 잠이 쏟아져.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몸을 회복해 주려고 우리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빨리 잠을 자게 만드는 거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를 교육을 시키냐면 월요교육 지난번에 들었죠. 제가 하는 거 간단하게 하는 거 우리 대국본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요 사람들이 야 강의 잘 들었다 그러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없어. 지금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 잠깐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홍천 비발디에 이게 또 잡혔어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제주도로 가야 돼. 우리 먼저 선발 때는 제주도 가서 지금 16일 날 준비해야 돼. 제주도 집회.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돌아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 김종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요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어.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받아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 교회에서는요 고개를 들면 안 돼. 머리를 들면 안 돼. 그냥 아멘이요. 목사님이 시대도 잘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멘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면 돼. 그런데 내 분량은 내 분량에다 모든 사람의 분량을 왜 맞추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분량이 이만큼 컸다 이거야. 근데 이걸 계속 주장하면 요만큼 분량 가진 사람 또 못 쫓아가. 근데 문제는 뭐냐? 요만큼 분량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만큼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 가지고 이거 자꾸 잘못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이 오너가 응? 지시를 딱 하면 자기는 그냥 요만큼 분량만 하면 돼. 왜 잘못됐다?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 분량은 요만큼이면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고 요만큼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억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왜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100억 공사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 기준에 맞추면 몇 개 해야 돼요? 1억 공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100억을 하면 지는 1억의 기준이면 지는 그냥 1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99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왜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야. 왜? 그러면서 막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막 지랄을 떠는 거야. 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본인들의 분량이 이만큼이면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있어 있어. 할렐루야요. 아, 지 분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거 하니까 뭐 정강훈 이단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개 지랄을 떨고 있는데요. 잘 들어봐.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 지 분량이 요만큼이면 좁쌀만 하면
그냥 거기에서 기 분량에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 왜 이거 하는 걸 반대하느냐고, 왜 비판하느냐고. 미안하지만 너의 기준, 너의 관점, 너의 분량 가지고 오면 대한민국 망해버려. 교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자기 분량은 요만큼밖에 안 된 놈이 꼭 교회에서요. 이런 거는요, 광야에 광야 400년을 하려고 아직 은사를 받은 놈들이요. 지 관점에, 지 기준에, 지 생각에 안 맞는다고 맨날 반대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분량은 이만큼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시면 나는 그만큼만 참여하면 돼, 헌신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네. 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꼭 죄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자꾸 비판하냐 말이야.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냐고 말이야. 그럼 여의도 순복음과 지 교회 그 지하실 15평의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두시느냐? 우리의 잔꾀를 죽이려고 그래. 잔꾀. 잔꾀입니다. 잔꾀.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잔꾀. 잔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날 있잖아요. 잔꾀예요, 잔꾀.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지 꾀를 가지고 살면 안 돼. 잔꾀를 부리면 안 돼.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다가 물질, 질병, 자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다 우리를 집어넣느냐? 바로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 잔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잔꾀. 참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냥 몇 사람 가지고요 그냥 치는 걸 보니까 무섭게 치더라고. 무섭게 치더라고요. 그것도 잔꾀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잔꾀. 잔꾀 부리는 거야.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목사님이 탁 치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자기를 항복하는 거야.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근데 안 하잖아요. 잔꾀 부리는 게 잔꾀. 교회에 나와서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주일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꾀를 제거하려고 광야를 주셨는데 이 잔꾀를 못 버리면요 광야는 계속이요. 계속 ING로 해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돼. 완료형이 안 돼 절대.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설거지 통에 손 한번 안 넣고 굳은 일 힘든 일은 피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요 회장님 사모님도 오면 다 섬김이에요. 예수도 섬기러 왔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도.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 섬길 줄. 헌신, 희생 이런 것도 안 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드러난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광야를 아주 살 때 절대는 못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육할 때 계속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거지 같은 게 만부장이고 나는 천부장이고 이렇게 막 속상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걸 붙잡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뭘 맡겨요?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막 나의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서 가는 사람을 그냥 걸고 넘어지고 그냥 막 그냥 잡아뜨리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그 월요교육 끝나고 나서는 좀 이제 안 오더라고. 월요교육 효과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문자들은 뭐냐? 자기 얘기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데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아니요. 전부 다 자기 입 빚는 사람들. 저건 뭐 돌대가리고 저건 뭐 하이고 막 이런 참 더 험담하는 얘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야. 절대 내 앞에 있는 사람 비판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설교 시간에 정강훈 목사님 틀려먹었다. 왜 앞에서 쇠가 빠진 사람들한테는 돈 안 주고 그 이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만 돈 주느냐고 이렇게 씻고 댕겨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 목사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욥처럼 순전해야 돼. 욥처럼. 욥처럼 순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 감동 주시면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정강훈 목사님이야. 지난번에도요 명절 오늘이 구정인데 다음 날 긴급 모임을 해서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 근데 보니까요 부산 같은 사람들은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2시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2시에 올라왔어. 2시 아침 10시부터 교육이 되니까. 대단하잖아요. 2시, 3시. 그분들이 장깨를 부리고요. 계산을 어떻게 올라왔어? 에이, 그럼 뭐 올라가 봐야 10만 원밖에 안 줄 텐데 뭐. 아이고 뭐 그래 봐야 부산에서 온 사람들은요. 오고 가고 10만 원은 돈도 모자라. 자기 돈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목사님이 부르니까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요. 10만 원씩 줘. 그렇게 돈이 한번 나가면 1,500명이면 1억 5천이요. 받은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 5천이 적습니까? 여러분 1억 5천을 벌어서 모으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순진해요. 돈 계산 안 하는 거야. 저 지금 미국도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갑니다. 개인이 돈 대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데려간 사람도 많아요. 스태프들이 그 1인당 1,400만 원씩을 목사님이 대주고 몇십 명을 지금 데려가면 그 돈이 얼마냐고 말이에요. 그걸 계산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목사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돈을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물질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에스더도 했고 에스더도 시리즈로 다 했습니다. 룻기스도 제가 다 했잖아요. 사사기도 다 시리즈로 했고 구약을 제가 다 했어요. 청교도 말씀으로 그 사랑절에 가서 수십 편을 했잖아요. 몇 년 동안을. 근데 그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세지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보셨을 때 하나님이 신세졌다고 생각할 만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한테 신세를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신세 안 져요.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이 목회의 철학이고 삶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한테 신세지고 살지 않는다. 100배로 갚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던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막 집어던지는 거야. 다 집어던져서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지금요 목사님 지금 그 청년사업단들까지 다 해가지고 청년사업단들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도 다 다시 불러드리라고 지금 목사님 그래요. 왜 떨어뜨리냐 이거야. 니들이 뭔데 떨어뜨렸냐 이거야. 다 불러드리라는데 걔들한테 지금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가는데 100명이 얼마예요? 한 달에 3억씩 나가는 거예요. 유급직원이 200명이야. 이거는 한 교회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청년들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망타진하겠다는 목사님 의지요. 다 던져버린 거 다 던져버려.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계산하면요 겁이 나. 아이고 얼마 못 가겠는데. 이러니까 이 시대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참깨부리고 있어요. 다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저 자유일보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키잖아요. 응? 계몽을 할 거 아니야 계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유일보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자유일보 다. 다 보라고 다 보. 옆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하나 더 구독해서 신청해 주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일해 놓고도 복을 못 받아요. 꿀밤 맞아 꿀밤. 금수인처럼 하면 꿀밤 맞아요. 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신세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요 항상요 하나님을 경험하되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십자가와 한번 우리가 부딪힌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여튼요 장깨부리지 말아요.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요 장깨를 부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이건 광야예요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광야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광야에다가 40년 두고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3일만 두고 꺼내시느냐. 바로 이 원리요. 딱 하나님이 나한테 광야를 줬다면 빨리 낮아지면 돼. 빨리 장계를 없애면 돼.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광야에서 졸업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이사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악에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말씀을 주셨사오니 속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